케이블 소개할 거 별로 없잖아요. 케이블이 케이블이죠.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팬톤 유니버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팬톤 유니버스가 뭐냐고요? 팬톤 컬러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톤 컬러는 색깔에 대한 걸 정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색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팬톤 번호 몇 번이야 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디자이너들끼리 색깔 차트를 보고 아, 이 색깔을 막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컬러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회사가 팬톤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컬러칩 북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색깔들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색깔에 대한 정의 내리고 트렌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제품은 흔치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잘 아실 텐데 실제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팬톤 유니버스라고 해서 팬톤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팬톤한테 라이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팬톤 컬러를 적용한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요거는 철저하게 라이센스로 진행이 됩니다. 팬톤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팬톤이 라이센스만 주면 제조회사에서 그 색깔과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이런 명암 케이스, 팬톤을 워낙 좋아해서 이런 명암 케이스도 나왔었고요.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있는 팬톤 엑스라이트 본 그 일본 지사 갔을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팬톤 해서 이런 가방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 라이센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 제품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DLT 테크 코리아인가? 거기서 라이센스를 해서 제조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마우스패드고요. 마우스패드인데 색상이 옐로우, 짙은 남색, 회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마우스패드가 나와요. 사이즈도 데스크 사이즈, 큰 거, 미디엄 사이즈, 좀 작은 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탐나는 건 바로 요거였어요. 케이블이에요. 디스플레이 케이블, 뭐 HDMI 케이블이나 혹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 케이블. 100W까지니까 웬만한 타블렛이나 이런 것도 충전이 가능하겠네요. 팬톤 컬러를 입혀서 팬톤 로고를 박아서 나오는 거죠. 요런 케이블들은 시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팬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필요에 따라서 케이블 뭐 네이밍 안 해도 뭐 이렇게 태깅 안 붙여놔도 케이블 색깔별로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팬톤 컬러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라이센스를 해서 제품들을 좀 생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 라이센스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이 이미 나와 있으니 저는 그냥 사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우스패드를 한번 꺼내볼까요? 마우스패드는 이 제품은 솔직히 이런 케이블이나 마우스패드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굳이 팬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사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팬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대한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선택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은 저도 아직 안 뜯어봤어요. 뜯어볼까요 한번? 밑에서 뜯어봐야죠. 짜잔. 오, 생각보다 케이블 상태가 좋네요. 저도 그림만 보다가 내용물은 처음 보는데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오, 케이블 색깔도 팬톤 컬러예요. 요 그 뭐죠? 잭도 팬톤인데 잭은 알루미늄으로 둘러싸여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HDMI 마개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묶어 쓸 수 있는 요런 케이블 타이도 같이 주네요. 케이블 타이가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좀 긴 걸로 주지 이왕이면. 어쨌거나 여기도 팬톤 로고가 박혀 있는 아주 깔끔한 형태의 케이블이네요. 케이블 줄까지 색깔을 이렇게 넣었을지는 생각 못했는데 아주 색깔이 이쁘네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요거는 핸드폰용 혹은 뭐 타블렛이나 이런 용도에 쓸 수 있는 케이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닐이 포장되어 있고
비닐을 뜯으면 얘는 케이블 타이는 없고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오, 그런데 이 줄도 색깔이 그런데다가 이 줄이 천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상태가 훌륭하네요. 이 접는데 요런데 잭이랑 이런 부분도 상당히 튼튼하게 돼 있어서 에러가 잘 안 날 것 같네요. 아, 이게 아까 베가트라 그랬죠? 베가트라서 이렇게 두껍구나. 예, 전원 공급도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길이는 안 써 있나요? 길이는 한 1m 정도 돼 보는데 1.5m 케이블. 그렇군요. 자, 네, 뭐 케이블 소개할 거 별로 없잖아요. 케이블이 케이블이죠. 그런데 마감 상태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한 뭐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000원이면은 비싼 건가요? 그러나 뭐 팬톤이라는 네임 밸류와 이 마감 상태로라면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칼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팬톤 이런 걸 만들어 준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네요. 제 입장에선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아마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독일인가 어디서 라이센스 했다는데 명함 케이스들도 있고 가방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톤이 아마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색깔에 대한 메리트다. 뭐 요즘 뭐 케이블 워낙 흔하잖아요. 색깔이나 혹은 디자인이 더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좀 간지나는 그런 케이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새로운 제품, 뭐 팬톤에서 신제품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